이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의 지난 영상들에서는 주로 외부에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좋은 촬영용 샷건 마이크를 리뷰했었고 무선 마이크도 리뷰했었어요. 이번에는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좋은 USB 콘덴서 마이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독스의 U마이크 10이라는 모델이에요. 전체적으로 견고한 메탈 바디입니다. 심플해 보이는 만큼 딱 실용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3.5mm 헤드폰 잭이 있고요. 뮤트 버튼이 있습니다. 음성 볼륨 버튼도 있어요. 접이식 경량 테이블 스탠드인데 이게 정말 좋습니다. 특허받은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럴만합니다. 너무 편하거든요. 접으면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해져요. 마이크 자체도 작은 편인데 덕분에 분리할 필요 없이 가방에 휴대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외부에 가지고 다니면서 화상회의, 비대면 강의, 그리고 테이블에서 이렇게 녹화 촬영한다고 해도 더 좋은 음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마이크 무게가 369g, 데스크 스탠드 무게가 140g으로 둘 다 합쳐도 500g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벼운 무게라서 그렇습니다. 콘덴서 마이크치고 가볍고 미니멀한 거죠. 노트북과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해도 다른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 덜 부담스러워요. 같은 라인업인 U마이크 10과의 차이점은 U마이크 10에는 이런 접이식 스탠드 대신에 메탈 팝필터 쇼크 마운트를 제공합니다. 이런 고정할 스탠드가 있거나 관절이 있는 스탠드를 구해서 세팅할 예정이면 메탈 팝필터가 잡음과 고주파수에 대한 영향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기 때문에 U마이크 10을 구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U마이크 11을 구해도 분리가 가능해서 별도의 마이크 스탠드에 설치가 가능해요. 단순하게 팝필터와 스탠드 구성의 차이이기 때문에 휴대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신다면 U마이크 12가 낫죠. 음질이 꽤 좋아요. 스튜디오 품질입니다. 측면과 후면에 원치 않는 소음을 제거해주는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U마이크 12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샷건 마이크와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볼게요. 탁스타 SGC600이라는 샷건 마이크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성비로 유명한 탁스타라는 마이크 브랜드인데 배터리가 들어가고 전원 온오프해야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이 고독스 U마이크 12는 호환성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PC와 맥에는 간단하게 플러그 앤 플레이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집에서 컴퓨터에 주로 사용해도 되지만 노트북이랑 같이 휴대하면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화상회의 혹은 비대면 강의를 다른 곳에 가서 한다면 이것만큼 휴대하기 좋은 게 또 있을까 싶네요. 지금 아이패드에 C2C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에도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USB 마이크로 녹음 중이에요. 갤럭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탁상에서 이야기하는 촬영이라면 스마트폰과 미니 삼각대 그리고 U마이크 12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C타입에 연결이 가능한 거 보니까 DJI 액션 3라는 액션 캠에도 사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DJI 액션 3 액션 캠입니다. 이 액션 캠에 마이크를 장착하면 마이크 아이콘이 생겨야 돼요. 마이크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은 DJI 액션 3로 녹화를 하면서 고독스 U마이크 12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네요. 아이패드 뿐만이 아니고 갤럭시 스마트폰 그리고 DJI 액션 3라는 액션 캠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환성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근데 무엇보다 아이패드 iOS에 사용이 가능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이패드 자체에 있는 음성 메모에 사용해도 되고요. 저는 주로 아이패드 루마 퓨전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가장 불편했던 게 내레이션 더빙할 수 있는 마이크 연결이었어요. 루마 퓨전 자체에서 내레이션을 입힐 수 있는지 보이스 녹음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잘 녹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핀 마이크, 샷건 마이크들이 아이패드와 제대로 호환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 프로는 12.9인치 3세대를 가지고 편집을 하거든요. 아이패드 프로 2세대까지는 3.5mm 오디오 단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레이션 더빙을 위한 외장 마이크 녹음이 수월했어요. 저렴한 핀 마이크만으로도 크게 부족함 없이 내레이션을 입힐 수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부터는 스마트폰처럼 3.5mm 오디오 단자가 빠지게 돼요. 저는 주로 편집을 아이패드 루마 퓨전으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과 여유 있는 용량을 위해서 아이패드 프로 다음 세대로 기변을 했는데 내레이션 더빙 문제가 생각보다 아주 불편했어요. 애플 정품 3.5mm 2 C타입 헤드폰 잭 어댑터를 사용했음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따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아이패드에 파일을 옮겨서 내레이션을 입히는 비효율적인
전통적인 작업 방식으로 편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유마이크 10이라는 USB 콘덴서 마이크는 C타입으로 아이패드에 직결해서 간편하게 좋은 퀄리티의 음질을 더빙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아마 다른 USB 콘덴서 마이크도 호환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유마이크 11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호환이 잘 되는 걸 제가 직접 사용해서 확인해 봤고요. 마이크 스탠드가 접이식이라 마이크 자체도 가벼운 무게라서 아이패드와 함께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외부에 어디서든 가지고 다니면서 편집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유마이크 12는 팟캐스트, 라이브 스트리밍, 음성 해설, 라디오 이런 목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기 좋은 마이크예요. 비대면 강의나 화상회의를 할 때에도 유마이크 12는 특히 추천드릴 만합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